이데일리 TV 시간입니다.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얘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산업,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또 폐배터리 산업이 지금 뭐가 이슈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2차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굉장히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또 이 폐배터리 분야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많은 데들이 좀 진출해 있고요. 근데 이 역시 뭐랄까요? 전방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 모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전지 쪽 분위기가 워낙에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폐배터리 쪽도 여러 가지로 좀 내용들이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향후에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좋은 팁들도 오늘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국의 김경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부진한 거는 첫 번째는 캐짐이라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 네. 또 하나가 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리튬의 가격 급락 문제. 네, 크게 맞습니다. 보면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사실은 김 기자님과 해야 될 얘기는 이 도면 이제 리튬과 같은 원자재 관련된 얘기가 좀 될 텐데 이 구조조정 얘기가 폐배터리 산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구조조정이 들어갈 게 뭐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워낙에 산업이 이쪽 산업도 경쟁이 과열된 양상입니다. 네. 폐배터리 쪽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하고 SK 에코 플랜트 같은 주요 폐배터리 사업에 그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이어졌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CNG를 합병해서 리튬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따져 그렇죠. 보면. 네, 비용 효율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네.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을 1,31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예.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SK 에코플랜트는 이 기업에 대해서 6,084만 달러를 예.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매각을 계기로 유동성을 확보해 다각화했던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예. 근데 이런 폐배터리 업계의 움직임들이 사실 재무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네, 시장 침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물론 이제 이거는 큰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SK 에코플랜트라든가 좀 큰 회사들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재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고 유동성 확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이 본체가 지금 썩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전방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규모로 보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시장 성장기가 아닌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정체되고 이렇게 진입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도산하는 그런 글쎄. 것들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요. 에너지 분야 조사 기관인 RMI에 따르면 네. 지난해 리튬, 니켈, 코발트 생산 중에서 리사이클링 비중은 아직 5%에 불과합니다. 그 재활용 비중은? 네, 그렇습니다. 5%면 정말 뭐라고 미미한 아직 미미한 양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비율이 2040년이 되면 한 30%에서 40%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굉장히 확실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산업이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고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폐배터리 산업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겠지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중 하나이다 보니 이렇게 진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1차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폐배터리 쪽이 앞으로 커질 것 같으니 지금 이제 일찌감치 초기에 뛰어든다라고 한 게 있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런데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조금 짚어보면은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발생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수명 주기상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광물 같은 이런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거,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입니다. 천연 자원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과연 언제 고갈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광물을 채굴하고 특히 재련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은 후진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또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제3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구조 아, 중국도 이제 그런데요? 예, 이야, 그렇습니다. 참, 예. 중국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련 사업에 대한 진입을 막고 네.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제 재활용 소재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것도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산업은 사실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산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벌써 이렇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방산업, 말씀하신 대로 전방산업의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방산업의 부진,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수요 감소 부분, 그다음에 리튬, 이게 사실 제일 대표적인 그 광물이 리튬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 쪽보다는 리튬 가격 하락 이 부분에 이 폐배터리 쪽은 확실히 훨씬 더 연관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가 리사이클 원료를 도입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뭐 리튬 같은 메탈 가격이 워낙에 급락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고 아. 네, NCM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니켈, 망간, 네, 코발트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네. 겨우 BEP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을 보시면 네. 예, 화면에 좀 표가 나오는데 저걸 보시면 와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저기 8월인가요? 그때 고점 찍고 나서는 급격하게 좀 내려왔고요. 네, 뭐 계산을 해봤더니 한 90% 정도 아이고. 고점 대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점이 2022년 11월경인데요. 킬로그램당 580위안화까지 치솟았던 예.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은 70달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소재보다는 신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네,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그쵸.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또 계속해서 떨어지면 재고 평가 손실 문제도 네,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전방산업 위축이 지금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리튬 잔뜩 사다가 창고에 쌓아놨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안고 있는 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 회계상에 또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이게 그러면 결국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배터리에 리튬이 필요한 거는 다들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즉 재고, 리튬 재고가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아,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이걸 비축해 놓는 수요도 있을 것이겠죠. 아,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경기가 좋을 때 재고가 좀 느는 게 그런 뜻인 거잖아요. 네, 네, 쌀 때 좀 많이 사놓는 사놓으니까, 예. 비축 수요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 리튬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리튬 가격은
2025년까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렇죠. 글로벌 생산 과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는데요. 리튬 가격이 올해 내내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맞춘 상황인 거고요. 또 다른 분석기관인 이제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이 같은 전망은 다소 엇갈리게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지 않으면 당연히 리튬 수요도 늘지 않을 테니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년까지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캐짐이 뭐 내년 중반 정도까지 가도 별반 이렇게 회복될 거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하락세가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뭐 사실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그 엘버말이라는 회사가 있더군요. 리튬 생산하는 큰 기업이라는데 여기가 주가가 13.5% 급등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CATL이 리튬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 때문이다. 그런다는 건데 결국은 일단 생산량이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또 중국 쪽에서 과잉 생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뭐 리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이 많았으니까 그럼 이게 좀 중국 업체들이 조금 그 생산을 줄인다? CATL처럼 줄인다 그러면 그게 조금 리튬 가격 반등의 어떤 그 뭐랄까 계기? 김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가능할까라고 혹시 전망이 되세요? 물론 이제 제가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요. 전방의 수요를 관리할 수 없다면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CATL이 시장 점유율이 35% 정도 차지하는 일이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이 그런 발표가 유의미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따라올지 그리고 그것이 리튬 수요를 크게 좌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그렇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씀.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게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다. 사실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만 폐배터리 산업과 국한에서 본다면 지금 뭐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IS동서, 세비캠 같은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이 영업 적자 같은 굉장히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은 이게 당분간 뚜렷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침체가 대신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거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기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피드스탁, 그 폐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 이게 들어오는 데가 많아진다고 말씀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폐기물 수거 업체 같은 곳들도 심지어요. 네, 폐기물 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이렇게 신규 진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산업의 경쟁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원재료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시장 침체기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규모가 큰 데가 이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찍고 성장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전기차 이제 굴러가고 그 전기차들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제 배터리를 갈아서 갈 상황이 됐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됐을 때 결국 그걸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그러면 결국 뭐 돈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한테는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피드스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앞단이 확실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 폐배터리 산업 사실 굉장히 다들 관심 있으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좀 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석가리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을 좀 잘 골라내는 네. 작업,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네, 투자자들한테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김 기자가 최근에 쓰신 책이 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던데 이게 순환 경제에 관한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순환 경제라는 건 돈단 얘기인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돼서 캐즘도 해소되고 수요가 또 확 늘고 하면 또 확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폐배터리 산업도 순환경제라고 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순환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네. 버리는 자원을 다시 경제계의 원료로 투입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자원은 고갈되는 건 예견된 미래입니다. 네. 지금 뭐 50년에서 10년 정도면 뭐 석유, 구리, 코발트, 리튬 이런 핵심 자원들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인데. 네, 지금 뭐 당장은 워낙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 투입재 가격은 꾸준히 올라왔고요. 2000년도 이제 원자재 충격이 발생한 이후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과거 이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연평균 한 0.8%로 이렇게 잔잔하게 네. 가격이 오르다가 이후 20년은 약 4.8%씩 4.8%씩 가격이 올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속도가 지금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지구의 3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원 한 단위단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재생 가능한 자원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 구조가 정착이 된다면 리튬 가격도 이제 일부 생산 과잉에 따라 급등락하는 이런 구조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리튬이든 코발트든 망간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나는 자원들 아니에요? 부존량이 별로 없죠. 텅스텐은 좀 우리가 있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국가에 많이 이렇게 네. 몰려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곳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호주나 이런 곳들이 많은데 대체로 중국. 들이 그 해당에 대한 개발권을 ODM 방식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네. 거기서 재련을 해서 자국에 들여와서 그거를 다시 재수출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조금씩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핵심 광물을 놓고 어마어마한 이제 각국의 전쟁 같은 예.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것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생가능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런 위기에 이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중국에서 뭐 가공을 했던 또 중국산이든 이 광물이나 이런 뭐 어떤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서 계속 좀 뭐 관세를 더 부과한다든가 또는 ILE 보조금을 덜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 걱정이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처럼 직접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폐베르트 쪽에서 수거라고 해야 되는 거? 수거입니다. 추출을 해서 나온 이 자원을 확보해서 하는 거가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발달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 수출이라든가 유럽 수출 이런 수출 면에서도 되게 좀 앞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물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냥 존재했던 기존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제조나 네. 생산 단계에서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네네. 네. 구 에너지랑 이제 신에너지의 가격 격차를 생산 단가를 맞추는 것. 패리티라고 하죠, 그걸. 예, 그걸 패리티라고 하죠. 네.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녹색 산업 전반에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프리미엄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보호해 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8월에 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거를 네. 재활용된 비율을 몇 년도까지 얼마 이상은 써야 된다는 의무화 규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연도가 갈수록 계속 높여가면서 이런 재활용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RA 네. 적합 광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리사이클 원료를 적합 원료로 미국에서 생산한 리사이클 원료는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을 받게 하고. 네, 산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관련해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고 우리는 이제 한다라는 거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한다라는 건데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녹색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지급을 한다라던가 그리고 어떤 사용을 의무화한다라던가 네. 이런 공격적인 정책은 잘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성일하이텍, IS 동서, 셀비캠 같은 이런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들의 기술력이 추출하거나 이런 게 재활용하는 기술력이 선진국과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력은 우리가 괜찮은 겁니까?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보다는 피드스탁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결국 그거군요. 네네, 그런 것들로 경쟁력이 좌우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런 피드스탁을 그쵸.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수거시설들이나 이런 것들과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에 대한 캐파를 확충하기 위한 그렇죠. 투자를 막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건가?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그런 공격적인 거죠.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물론 앞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SK 그룹에서도 이렇게 관련 뭐 계열사들을 통해서 하긴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산업 자체가 커지려면 그 사이즈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하려면 결국은 대기업도 있어야지만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은 자기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뭐 한다고 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김 기자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이렇게 해서 이쪽을 좀 산업을 지금 초기 시장일 때 그러니까 아직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 좀 육성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처럼 광물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산업을 제약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친환경 비즈니스에서는 해당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전기차 캐짐이 아무리 뭐 이제 정부가 사라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은 극복할 수 없는 건데요. 이렇게 캐짐의 장기화를 앞당기는 건 사실 이 정부도 기업도 아닌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또 확실한 부분이고 이렇게 느린 소비 전환이 기업들의 주요 또 리스크로 네.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억지로 친환경 제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결국은 왜 우리가 친환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 특히 우리 친환경 제품을 좀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또는 뭐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있어주면 좀 좋지 않겠냐. 그러면 좀 굉장히 좀 힘든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회생하시고 좀 기업이 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김 기자랑 말씀 나누면서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